주제는요, 바로 졸업입니다. 졸업. 아니 뭐야? 근데 마지막 수업인데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피어? 그래. 1분. 마지막이라서 마음껏 추라고 시간을 줘봤어.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감정을 제거한 완전체. 저는 진호봇입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오, 그래. 진호봇 오랜만이다. 네, 선생님. 선생님은 졸업하면 이제 뭐 하십니까? 아, 뭐 21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지. 아, 백수구나. 나는 본의 아니 들어갔는데. 선생님, 사실은 저도 이 마지막 무대에 저장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 저장 모드. 아, 무대 저장. 그래. 작가님들, 감독님들 저장. 그래. 개그맨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들 저장. 저장 완료. 아니 왜 나는 건너뛰어? 21년 동안 날로 먹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대희 씨. 자, 다음 누가 얘기해 볼까? 야우. 제발 달란 나도 볼 수 있다면 내 뭐든 다 잃어도 괜찮아. 지대형 빈자리 내가 메꿀 필요 없지만 한 번 더 메꿀 거야. 시드래곤 CD일 거야. 그래, CD.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스웩인 거야. 그리고 오늘 주제가 졸업이니까 난 졸업해서 취직할 거야. 어떡해. 취직할 때도 완전 스웩 있을 거야. 야, 좋아. 일단 뭘 할지 먼저 정할 거야. 사무직? 아니지, 생수환직? 근데 이렇게 선택하려면 필요한 게 있을 거야. 탄탄한 이력, 스웩. 그리고 난 신입사원으로서 포부도 준비했을 거야. 어떻게? 쇠기 발랄한 신입사원의 정수인으로 쌩쌩히 임할 것을 맹수해! 나 이제 들어갈 거야. 완전 보고 싶을 거야. 자, 다음 얘기할 사람. 시끄러워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시원 생활 15년 만에 졸업을 앞둔 고시생 노량진 박입니다. 노량진 박 정말 보고 싶었어. 네. 스님, 정말 슬픈 일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고시원 근처에서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가방에 있던 고시원비 20만 원을 지키기 위해 제가 아끼던 앞니 두 개를 잃었어요. 이젠 떡볶이를 못 끊어 먹어요. 좀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고시원 공동냉장고에 있던 제 개인 콜라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매직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콜라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다음날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려던 창시 형이 밤 9시 일어나 울먹거리는 거예요. 잠만 잤을 뿐인데 18시간을 잤다며.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렇게 보냈다며 청시경이 울먹거렸습니다. 왜 울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청시경이, 야, 박희수! 뭐야? 야, 박희수! 너 언제까지 이렇게 특집 개그맨으로 살 거야? 야,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선배답게 여기 개그맨들한테 한턱 쏴. 못 쏴! 한턱 쏴! 못 쏴! 왜 못 쏴! 재난지원금 다 썼어요. 명의도 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부 버튼 잘못 눌러서
엄마는 지금 각방 쓰고 있어요. 사이가 안 좋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다음 누가 얘기해 볼까? 반갑다, 리아나라 멕시코에서 온 중국집 사장 곤잘레스. 네, 아, 곤잘레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졸업인데, 곤잘레스 씨는 졸업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졸업식 하면 많은 추억이 있다, 리아. 정 들었던 선생님과 이별하고 친구들과 이별하고 밥 먹으러 들렸던 중국집이 곤잘레스 중국집 시키면 엄청 빨리 배달해준다 리아. 에이 잠깐 기다리라, 방금 출발하자. 아 지금 여기서 저기 그 본인 가게 홍보하시면 어떡해요. 라다 라다 라다. 아, 그래도 개콘 졸업식이니까 그동안 수고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네. 가게만의 특별한 짬뽕을 준비했다, 리.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자르 차돌 짬뽕! 진짜 짬뽕 안에 차돌이 박혔다, 리.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 리. 또. 아, 뭐예요? 들어가세요. 에라따, 라따, 아라따, 에라드게스! 집 앞이다, 기다려라! 어우, 거추장스러워. 자, 다음 또 누가 얘기해 볼까요? 병원의 병원의.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아,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고 왔지. 네. 아, 오늘 개그 콘서트 마지막 녹화. 정말 모두 고생 많았어. 무엇보다 우리 제작진. 예. 어, 먼저 우리 음향 독감. 그리고 또 조명 독감. 그리고 카메라 독감. 그리고 메인 독감. 21년 동안 쭉 함께 온 우리 독감들. 정말 고수 많았어. 아이, 감독. 그리고 수고죠.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예?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아유, 뭐 하시는 거예요?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예, 그러면 문제 푸세요. 오케이. 자.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입니다. 궁전 형태의 묘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타지마할. 아, 내가 이거 가봐서 알지, 여기. 정답! 정답! 할 타지마! 뭘 할 타요? 할지마! 아, 뭐예요? 틀렸어요.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아유. 풀어야지, 다음 문제 풀어야지. 예, 타지마할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최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다니는데. 자, 이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힌트!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거 내가 예, 알고 있지. 예. 정답! 정답! 바로 일어났어. 뭘 일어나요? 틀렸어요. 이런 스바 코로나! 예? 이런 스바 코로나! 들어가세요. 장퇴할게. 예. 장퇴, 장퇴. 아, 좋아. 아, 오늘 마지막 녹화라고 지금 기자 한 분이 지금 취재차 지금 와 있거든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안상태 기자님. 네, NAM 방송의 안상태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개콘 졸업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개그맨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인데. 안상태 기자. 왜 그래? 안상태 기자. 난 울컥하고 눈물 올라오고 있을 뿐이고 나 신인 때 여기 섰었던 기억 나고 웃기고 싶은데 슬픈 생각에 표정 묘해질 뿐이고 정신 차리시고요. 예. 소식 이어주세요.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개콘 마지막 녹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개그맨들끼리 만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의미가 없어졌는데 안상태 기자? 안상태 기자? 난 평소에 내가 갈궜던 후배랑 눈 마주쳤고 이 후배 점점 다가오고 있을 뿐이고 이 후배 싸움 잘하고 나 너무 무서울 뿐이고 아 무서워! 왜 이래?
뭐라도 하나 샀죠. 개콘 또 시작할 수도 있을 뿐이고 나 그때 바로 달려올 거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상태 기자. 잠시만요, 강 선생님 들어가실게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누군지는 좀 알고 갑시다. 아니 저 강유미예요. 강유미. 아 강유미 씨. 강유미 씨. 아, 자막 좀 꽃 좀 붙여주세요. 강유미라고. 얘들아, 아우 나 오랜만에 경렬한 춤 췄더니 승모근이 너무 올라온다. 좀 주물러다오. 영차 영차 고생이 많다. 그리고 영차 수고가 많다. 영차. 아이고 귀여운 것들. 아이고 귀여워. 어, 잠깐 선배님 오셨네. 다들 앉아있어? 이거 미친 게 아니야? 아. 잠시만요, 개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실게. 그만해. 놔둬라. 앉아 돼요. 놔둬라. 쟤들이 뭘 알겠니? 응? 나처럼 썩은 입은 자가 하려고 생리를 뽑아보기로 했겠니? 박진영 선배가 갈다버린 물을 갖다 묵국을 끓여먹기로 했겠니? 놔둬라. 아, 저기, 진세? 예, 예. 진세. 김장군 씨. 예, 예.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맛있다. 라떼는 말이다. 정말 개그를 짜기 위해서 뼈와 살을 다 바쳐서 했었어. 우리 때는 그랬어. 개콘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다 내 덕분이지. 어머 선생님 정말 꼰대 같으세요. 이런 걸 개꼰대라고 하나? 저도 선배님처럼 황금기에 돈 바짝 벌어가지고 그냥 후배들 아이디어에 숟가락만 얹고 싶은데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진대요. 어떻게 해요 선배님? 그렇지 않다 은영아. 얘들아 내 손잡자. 우리 희극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KBS 코미디는 절대 죽지 않아. 우리가 선배님 때처럼 다시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오늘부터 밤샘 회의다. 알겠지? 네 선배님. 그래, 열심히 하자꾸나. 좋아요. 이거 내 전화니? 예 여보세요? 네? 대도서관 선배님?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콜라보요? 지금 갈게요. 아니 선배님 어디 가요 선배님? 이거 나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제 유튜브가 대세야. 너 빨리 채널 개설을 알았어? 선배님 저 채널 있어요. 채널 만들었어? 예. 빨리 만들어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아니 선배님! 아니 선배님! 몰라! 선배님! 자 아우 수업 끝! 누가 수업 끝이래? 내 소개를 하지. 나는 개그계한테 시청자한테 네티즌한테 정경미 보유리의 아 포에버의 남편으로 새롭게 태어난 내 이름은 왕비호야. 야 오늘 뭐 보니까 뭐 졸업? 졸업? 야 이거 셔터 내리는 거야. 아니 딴 데도 다 이렇게 셔터 내렸어. 아니 그걸 몰라. 마지막이야 마지막. 에이. 아니 그러면 좋아요. 마지막이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예. 세게 한번 한 소리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로? 뭐 해주겠어 근데 이거? 그래 내가 간만이니까 나 이거 마음 먹고 왔어. 왔어 왔어. 어이 시청자들. 어이 시청자들 요새 뭐
개콘 뭐만 하면은 게시판에 막 댓글 달고 뭐 재미없네 부정적인 것들 막 올리지. 어? 이거 끝나면 막 올려. 이 게시판도 오늘부로 닫는다. 올려 올려봐. 어디서 약하다는 얘기가 들린 것 같아.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 개그 콘서트가 뒷부분에 좀 재미가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거 다 얘들이 그런 거다. 얘들이. 얘들이. 얘들이 그런 거다. 아 제가 왜요? 아 조용히 해 김준호 따까리. 아 따까리라뇨.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개그 콘서트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추억 속에 요만큼이라도 저희 개그 콘서트가 함께한다면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개그 콘서트 포에버!